오, 전동식이야. 오 마이 갓. 트랙스는 약간 이랬는데.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지난번에 현대의 더 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은 쉐보레의 트랙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하나 꼽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트랙스가 또 요즘에 핫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2,052만 원으로 출시를 해서, 그리고 이 아반떼 또한 풀옵션, 인스퍼레이션 모델이 또 계약률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풀옵션, 가장 상위 트림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어떤 점이 다른지, 지금 일단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트랙스의 RS 모델이 2,739만 원인데 거기에서 테크놀로지 패키지랑 썬루프 추가하면 2,872만 원이에요. 그렇게 또 싸다고 느껴지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 더 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이 2,671만 원. 썬루프와 17인치 타이어를 추가하고 빌트인은 제외를 했을 때 2,746만 원이에요. 앞에서 다른 점은 이 헤드라이트가 다르죠? 헤드램프는 둘 다 LED 방식인데 방향 지시등이 달라요. 아, 방향 지시등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방향 지시등이 지금 아반떼는 LED로 나오고 있거든요? 트랙스는 벌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엔진룸 한번 열어봐 주세요. 아, 네. 엔진룸을 열었을 때 소음은 트랙스가 현저히 적은 것 같아. 네. 근데 약간 얘는 엇박이 아니라 정박이잖아. 아, 맞아. 트랙스는 약간 이랬는데 아반떼는 지금 정박으로. 지금 아반떼 이 모델이 풀옵이 맞죠? 근데 지금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트랙스는 풀옵은 몇 인치였죠? RS는 19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전장은 세단이기 때문에 아반떼가 더 긴데, 실내 공간을 좌지우지하는 휠베이스는 트랙스가 조금 더 길어요. 한 2cm 정도 길다고 되어 있네요. 어? 뭐야? 잠깐, 설마 이거 밖에서 못 열어요? 오 마이 갓. 안에서 레버 당겨야 되네요. 트랙스는 그냥 딸깍 열렸었고 캡리스였는데 아반떼는 버튼을 누르고 이제 캡도 있다. 후면 방향 지시등은 둘 다 벌브입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전동식은 아니고요. 근데 이쪽에 손잡이가 없는 건 좀 아쉽네요. 그 트렁크 공간도 넓은 편이에요, 아반떼가 진짜로. 골프백도 실릴 것 같고. 근데 아반떼는 이 트렁크에서 폴딩 시키는 레버가 있어요. 네, 아반떼는 10.25, 10.25 센터 디스플레이와 클러스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트랙스는 8인치, 11인치. 아, 그러면 클러스터 디스플레이만 아반떼가 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트랙스가 더 크네요. 그쵸. 지금 보시면 아반떼는 현대 전용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트랙스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트랙스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애플 카플레이가 액티브 트림부터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무선 안 됩니다. Nope. 아, 유선이에요? 유선만 돼요. 하지만 이제 네, 자체 내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단점을 보완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프레임리스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트랙스는 그때 뚱뚱한 투박한 룸미러여가지고 되게 미국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네, 지금 우리 실내등. 그러네. 실내등이 LED인데 트랙스는 이제 호박등이죠. 네. 트랙스는 여기에 불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아반떼는 여기 불 들어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어라운드 뷰와 이 후방캠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화질이 되게 좋아. 오, 이렇게 3D로 이렇게 제 차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트랙스는 어라운드 뷰는 없었고 감지 센서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방캠만 있었죠. 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트, 스마트 모드 이렇게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트랙스는 드라이브 모드가 어떻게 됐었죠? 아예 없었죠. 아반떼의 메모리 시트가 두 단계를 저장할 수가 있네요. 트랙스에는 네, 이 운전석에만 전동식이었거든요. 조수석에 있나요? 아반떼는 조수석도 전동시트입니다. 아니, 앰비언트 라이트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지 근데? 이게 밤이니까 잘 보인다. 그죠. 그리고 이 심지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과속을 한다거나
경고 알림도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불빛이 깜빡깜빡 들어와요. 네, 센터 콘솔 수납 공간 이 정도 사이즈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깊숙하게 가변형으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뺐다 꼈다 하면서 여기 안에를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에 신형 스마트 키 적용되었어요. 이 아반떼는 스피커가 어떤 게 들어가 있죠? 보스에 8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렉스는 6개이지 않았나요? 6개였고 뭐 따로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탠다드였기 때문에 조금 해상력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차종 모두 파노라마 선루프는 없고요. 그냥 일반 베이직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어 뭐야,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네? 오 전동식이야! 트렉스는 손으로 했어야 했어. 이제 아반떼가 아반떼 같지가 않아. 아 마지막은 손으로 닫아야 되네 어쨌든. 지금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오 아반떼도 뒷좌석 굉장히 넓고 아 그리고 트렉스는 뒷좌석 열선 시트가 안 됐었잖아요. 아반떼는 2단계까지 들어오네요. 그리고 에어벤트가 여기에 있고 여기 밑에 시트 하이포트도 적용되어 있어요. 빈이 안전벨트 매셨나요? 아, 안전벨트 맸습니다. 네. 자,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진이 달라. 출력은 트렉스가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무게가 아반떼가 한 7, 80kg 정도? 또 공차 중량이 가볍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출력은 거의 비슷하긴 하겠네요. 비슷할 수도 있어. 일단 네. 한번 밟아보고 느낌을 한번 말해주세요. 근데 비니,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소재가 솔직히 아반떼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반떼는 방향지시등 키면은 여기 카메라 나오잖아요. 있으면 되게 편해요. 아 엄청 편하지. 비 올 때 특히 가속 오! 어? 비니 아반떼 왜 재밌지? 이 가속력이나 가속감은 트렉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경쾌한 것. 그래? 난 얘가 더 경쾌한데? 아, 뭐 나 내 느낌은 그렇네? 아 이게 낮아서 그런가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재밌지? 그리고 또 다른 게 이 미션이 달라. 트렉스는 6단 젠3 미션, 아반떼는 CVT 미션이에요. 무단 변속기. 그러니까 원래 기어가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지. 가성비로 타는 차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타니까 왜 재밌지? 괜찮은데? 아 단단해. 단단하지. 오. 트렉스도 충분히 승차감이 쫀쫀하고 단단한 느낌이었는데 네. 이 아반떼도 충분히 굉장히 쫀쫀하고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약간 이 품절음 있잖아. 이거는 또 조금 트렉스가 좀 더 조용한 느낌이지 않아요? 사실 품절음보다 엔진 회전음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 트렉스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가 현대랑 다르잖아요. 걔는 유지를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정도. 이거 아반떼는 되게 딱 묵직하게 얘가 잡아주니까 운전자가 편해요, 마음이 조금. 맞아요. 연비적으로 좀 정숙하게 그냥 타려면 이 아반떼 1.6을 사면 되는 거고 조금 나는 달리고 싶다 하면 1.6 터보 N라인을 사시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앞에 아반떼 페리 전무대 있잖아요. 진짜 차이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이 시트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트 컬러잖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 상태로 한번 달려볼게요. 오! 엔진 회전만 되고 그러네. 가속은 별로 이렇게 소리만 요란해. 아니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진짜 스포티하게 나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엔진 회전음이 커져서 스포티한 기분이 나는 느낌? 트렉스랑 비교했을 땐 어때요? 근데 SUV냐 세단이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반떼 이렇게 단단한 거 새삼스럽게 느끼네요.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나 봐요. 물컹했으면 살짝 호불호 엄청 강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네, 지금까지 현대의 더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트렉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옵션이 차이가 있는지 짚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더 기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링 여러분, 안전운전하세요. 안녕!